안녕하세요. 시리얼 사장 김진보라고 합니다. 저희는 수제두유 전문점이고요. 시리얼이라는 이름도 저희가 그 곡물이나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국산으로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서 안에서 직접 로스팅을 하고 분쇄해서 수제로 전부 두유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곡물을 의미하는 의미가 시리얼입니다. 로고를 보면은 C라는 글자 뒤에 쉼표가 들어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유가 씨라고 하는 것들은 순수하게 씨앗을 이야기를 한 거고요. 리얼은 진짜 이 씨앗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씨 리얼이라는 그런 상호가 완성되게 됐어요. 혹시 그러면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신가요? 저희가 오픈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드셨던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은 여성분이 오시고 어느 날은 남성분이 오셔가지고 오토바이를 타고 오셔가지고 항상 서리태 두유를 1리터씩 사가시고 가셨거든요. 그래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남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서리태 두유라고 하는 게 조금 어르신들 입맛에 더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라서 왜 이렇게 자주 드시는지 여쭤봤었어요. 네, 알아봤더니 그댁의 어머님이 갱년기를 겪고 계시는데 저희 두유를 드시고 나서 이제 불면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어지시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덕분에 저희가 조금 조금씩 버티면서 지금 여기까지 버티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런 단골 고객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음료 만드는 과정인가요? 네, 카라멜 밀크예요. 이거는 스콘 가루를 밀가루 같은 걸 채취는 과정이에요. 왜냐면 채를 치지 않으면 여기서 덩어리 같은 게 이렇게 져서 구워서 나왔을 때 빵에서 이제 밀가루 덩어리 같은 게 씹히거든요. 이건 레몬 주스요. 레몬즙이요.
마지막으로 방문하셨던 손님들이나 이제 방문할 손님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항상 고객님들한테는 감사하는 마음들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분 좀 아쉽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런 것들이 뭐 말씀을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이야기를 듣고 점점 개선을 해나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더 많은 고객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모든 제품들을 수제로 만들다 보니까 사실 조금 고대요. 고대인데 그런 응원들 때문에 저희가 힘내서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하다라는 마음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